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니스 경기에서 필요한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텝을 하게 되는데요. 테니스 경기는 결국 발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테니스 코트에서의 움직임, 볼을 쫓는 움직임에 대한 스텝 동작이 중요합니다. 사이드 스텝입니다. 볼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은 전후로 그리고 좌우로 움직임에 대한 스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들이 사이드 스텝, 볼을 쫓기 위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동호인 여러분들은 복식 경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식 경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코트 앞에 보게 되면 코트가 앞에 보이는 코트가 복식 같은 경우에 두 사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사이드 스텝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얼마든지 볼에 빨리 접근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이드 스텝입니다. 사이드 스텝은 이렇습니다. 코트가 이렇게 바깥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밑판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밑판 위에 볼을 뜯는 방법인데요. 사이드로 양발이 이렇게 하나 둘 하고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사이드 스텝 요령은 양발을 이렇게 하나 둘 하고 지나는 방법입니다. 다시 또 돌아오고 만코트 내에 두 발자국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 스텝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자연스러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스텝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걸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사이드 스텝인데 여러분들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사이드 스텝 말고 정상적인 사이드 스텝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볼을, 자, 포핸드 쪽으로 볼을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더욱더 효과적으로 가장 처음에 볼에 접근하는 방법은 선수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이 사이드 스텝. 그리고 이 동작이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접근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고요. 좌우로 양측 발을 이렇게 하는 동작입니다. 이 사이드 스텝입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볼 치고. 하나, 둘.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스플 스텝하고. 자, 하나,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이드 스텝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을 갑니다. 코트에서 이런 연습을 제가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사이드 스텝이 가장 기본 훈련입니다. 다시 돌아가. 하나. 이게 사이드 스텝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 처음 볼에 접근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스플릿 스텝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볼에 접근하여서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칠 수 있습니다. 테니스는 발로 하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라켓으로 휘둘지만 일단은 그 상대방의 공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발의 스텝이 필요하고요. 물론 마지막에는 머리로 치는 거죠. 전략적인 것을 구사하지만 처음에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제자리에서 스윙이 익혀지면 그 다음에는 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코트에서 연습하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고난도 스트로크를 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이드 스텝에 대한 볼 없이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요. 또 한 번 더. 더 갑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포인트는 또 백엔드 말했잖아요. 또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 하나. 이렇게요. 또 다시. 다시. 자. 하나. 복식 경기를 주로 하시는 동호인 여러분들이 사실 코트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두 분 정도 사이드로 가는 사이드 스텝에 대한 훈련만 잘 되어 있으면 별로 많이 움직이지 않고 볼에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고도 강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스플릿 스텝 동작 이후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볼을 던져주면 하는 동작 또 상대 방 코트에서 토스해가지고 하는 여러가지 사이드 스텝에 대한 훈련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코트 안에서 움직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빨리 볼에 접근하여서 그런 스텝 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테니스 경기에서의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에 접근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선수들도 이 스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트가 넓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복식 경기 하는 경우에는 의외로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스텝이 사이드 스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동호인 여러분들 복식 경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코트 자체가 반코트라고 생각하실 때 제가 투스텝에 의한 사이드 스텝만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은요, 이것만 잘 훈련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떤 공이 오더라도 잘 접근하여서 좋은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그래도 땀을 흘림으로써 얻는 이득이 너무나 많습니다. 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